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네. 한 인물을 준비했거든요. 예. 정보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눈이 갑자기 팍팍팍팍 떨려. 눈이 왜 갑자기 아 눈을 많이 만나 왜 이래 이 사람. 눈이 막 갑자기 떨려. 아씨. 아 잠깐만. 아씨 왜 이래 갑자기. 어 이분은 그 저기 뭐야 삶에 굉장히 풍파가 굉장히 심하신 분으로 보여지고요. 부모의 그런 덕은 없어요. 부모의 덕은 없는데 살아가면서 귀인은 만났다고 그래요. 귀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어? 하여튼 그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조절을 잘 못해요. 잘 조절을 못하고 되게 거칠어. 불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거친 사람이면서 인생사도 거칠어. 어? 인생사도 거칠고, 거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자란 환경이 굉장히 순탄하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안 좋은 길로 빠진 사람처럼 보여. 순탄하지가 않았어, 굉장히. 그런데 그 순탄하지 않은 생활에 어떤 귀인이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지. 이분을 좀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삶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드신 분이에요. 한 가정을 유지하기 힘드신 분이고 그 이유는 밖에서는 굉장히 호인이에요. 근데 집안에서는 나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밖에 친구들과 동료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내 가족은 잘 안 챙겨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정이 아마 두 번 이상은 깨진 걸로 보여져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가정 자체도 순탄하지가 않고 삶 자체도 순탄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가슴 속에 묻은 자식도 있는 걸로 보여져. 그런 걸로 보여지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분이 돈 떼이는 거는 참는데 본인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절대로 못 참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 하면은 정말 진짜 난리 날게요. 그 정도로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이분군은. 그리고 이 자존심 때문에 욱하는 그런 성격이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건 사고에 많이 휘말렸어. 그리고 강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귀는 얇아요. 그래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게 현혹된다 그러나 현혹 이렇게 막 이렇게 유혹에 이렇게 잘 넘어가. 그리고 사건 사고에도 휘말리는 분이고 그리고 하여튼간에 그런 분이야.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겉은 굉장히 강한데 그 내면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움도 가지고는 있는 분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너무 욱해 이분이. 너무 이렇게 내 주장이 강하고 그러니까 좀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그런 생각? 다 내 발밑에 둘라고 그러는 분? 그러는 분이야. 그 정도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올해도 보면은 어떤 사건 사고나 시비 구설 이런 걸로도 주의하셔야 되는 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돈 버는 능력은 있어요. 굉장히 탁월해요. 돈 버는 능력은 있어서 아마 이분이 아마 재산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져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고. 그런데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돈 버는 능력은 또 좋은데 나가는 군형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씀씀이가 굉장히 해퍼. 그래가지고 아마 이분하고 있으면은 술값, 밥값 담당은 이분이에요. 그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뭘 얻어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자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존심이 강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또 시작이네.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이렇게 꿀리는 거,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제 꿀리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 한마디로 가오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고치라고 할래야 고칠 수가 없어. 태생이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재물로서는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외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의 진짜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뭐 친구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항상 외로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돈으로 조금 친구를 샀을 것이고, 그러니까 막 돈을 많이 헤프게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이랬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분은 직업군을 군인이나 경찰이나 운동선수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안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은 이분은 뭐 진짜 뭐 어둠의 세계에서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직업군이 아닌 이외에 다른 거를 활동을 하면 안 돼.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이분의 그런 욱하는 거랑 막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이러는 거 보면은 연예인은 아니야. 이분이 연예인 그런 거는 아니고 내가 봤을 적에는 운동선수로 보여져. 운동선수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보면은 내가 아까도 여기가 막 이렇게 막 이쪽에 막 눈이 막 이렇게 얻어 터진 것처럼 막 이랬거든. 이분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막 폭행 같은 것도 하나.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싸움박질을 막 하나 봐. 몰라. 하여튼 싸움박질을 막 하나 봐. 아까 전에 막 눈두덩이 막 얻어 터진 것처럼 막 이랬어. 아파서 이렇게 여기가 막 이상했어. 하여튼 그래. 하여튼 이분 그렇거든. 근데 나는 솔직히 있잖아. 아까 전에 왠지 있잖아 이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느 정도 내가 퍼즐이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는 인물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떠올라야 되거든. 전혀 안 떠올라.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아. 근데 누군지 모르겠네. 근데 운동 선수 같아. 몰라 막 이렇게 막 싸움박질도 막 하나 봐. 막 이렇게 막 이래. 막 싸움박질하고 막 일어나 봐. 막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았다. 누구야? 이분은요.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 이분이 좀 계속 어떻게 될지 좀 그것도 궁금한데. 이분은 뭐 재물로는 괜찮아.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 내가 봤을 적에 뭔가 운동 선수를 지금도 하고 있진 않겠지. 나이가 이런데. 그렇죠. 은퇴를 했겠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로서는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분은 욱하는 걸 좀 참으셔야 돼. 그래도 공인이잖아. 아무리
그 승객이 막 그런다고 해도 그게 뭐야? 그러면 안 되지. 이분은 옥성질을 좀 참으셔야 돼. 옥성질을. 그러니까 너무 거칠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선수 하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 안 그랬으면 어둠의 세계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걸로 막 느껴졌어. 그만큼 강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귀인을 만난 걸로 나는 아까 전에 받았거든. 어떤 귀인을 만나서 이 사람의 그런 인생의 그런 역전이 일어났어. 하여튼 그런 걸로 나는 아까 받았거든. 근데 이분은 자존심으로 사는 분이라서 자존심 건드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존심 건드렸으니까 그렇게 얻어 터졌지. 참나 원씨. 아이고. 아니 아까 이 지기가 그 사람 맞은 지기인가? 아 오늘 이상하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지기 받네 아주 그냥. 아 얼굴도 뻘개진다 지금 또. 아 어때? 하여튼 오늘 좀 하루가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지기 받느라 힘들었습니다. 손님들마다. 근데 점사 보는데도 그러냐. 아까 전에 여기가 막 눈이 갑자기 막 이쪽이 막 이상하더라고. 얻어맞는 것 같이 막 눈이 팍팍 막 이렇게 갑자기 막 그랬어. 누구 직인지는 모르겠네. 마이클? 마이클 직인지 그 얻어 터진 남자 직인지는 모르겠는데. 맞을지 했구먼. 아유, 참 건들 사람을 건드려야지 왜 그래. 아이고. 하여튼 이분은 좀 욱성질을 좀 고치셔야 돼. 왜 그러냐면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건강상으로요. 제가 봤을 적에 혈관 질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혈관 쪽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욱하는 것도 고치셔야 되거든. 그래서 건강으로 봤을 적에는 혈관 질환도 조금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이분은 욱성질 고치셔야 되겠다. 오래 사시려면.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실 일은 없겠지만 혈관 건강 관리 좀 잘 좀 하십시오. 뭐 금전적으로는 뭐 그런 거는 없네요. 금전적으로는 앞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걸로 보여지고 사건 사고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 이분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많은 걸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 그런 것도 많이 잡혔어요 제가. 그런데 하여튼 뭐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수도 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욱하는 성질 좀 줄이시고 릴렉스 하시면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